안녕하세요. 이렇게 처방받았습니다.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. 위고비를 처방받기에 충분한 무기였습니다. 어쨌든 꽤 비싼 약인데 콘텐츠 뭐 이런 거 생각하면, 아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비싸지 않을 수 있다. 관심 비용까지 해서. 근데 이제 이 위고비가 또 자연스럽게 억제가 된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. 쉬운 다이어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워낙 이게 지금 무한단물처럼 홍보가 되고 있고 좀 다르긴 해. 원래 이제 식욕 억제를 하는 거는 보통은 정신과 약 같은 식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.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, 그거를 직접적으로 조정해주는 약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. 어쨌든 이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위험하겠죠. 근데 뭐 그걸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어떤 처방과 지시대로 따르면서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면 확률은 좀 낮아지겠죠. 이거를 내가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거지만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다. 과연 변화가 있을지. 일단은 처음 받은 거라 가지고 0.25 한 달분이거든요. 요거를 점점 용량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맞는 거더라고. 용량마다 금액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약간은 뭔가 이 낮은 용량 맞으면 손해보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과정이니까 점점 늘려가야 된대. 용량은 본인이 조절하는 거 아닙니다.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거예요. 일단 이 홍보 멘트가 뭐냐면 비만은 병이다. 님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살찐 게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요걸로 치료를 해야 된다. 약간 요런 슬로건을 걸고 나온 약이거든요. 아무튼 이 덴마크 회사인데 삭센다도 여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위고비도 여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덴마크 최고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. 이게 워낙 대박을 쳐가지고 유럽 시총 1등. 비만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그쵸? 많이 처먹었으니까 비만 걸리지 약간. 비만이 일상적으로 낙인과 편견은 말할 것 없습니다. 그쵸? 저도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게 제가 살찌면서 이 개지랄하는 친구들 존나 늘어나요. 니가 잘못 살찐 거니까 난 개지랄해도 됨. 약간 이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긴 하거든. 마른 사람, 탈모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랄해도 됨 같은. 비만은 중증 만성질환입니다. 현재 비만인의 수는 6억 5천만 명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노보 노르디스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? 위고비 유저가 될 수 있는 타겟이 6억 5천만 명이 된다는 거야. 샤비시장이 X됐어.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고비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. 잠재 유저 6억 5천. 그러니까 이제 요거 약품 특허권 요거 끝나기 전에 쫙쫙 빨기만 해도 난리 나겠죠. 지금 뭐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풀려가지고 이제 카피약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. 아 근데 광고방송 아닙니다. 제가 뭐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병원 가가지고 처방받게 됐는지 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. 나도 어떻게 보면 이 광고에 혹했어 솔직히.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라든지 다이어트의 개념에서 약간의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. 다이어트 실패해보신 분들은 이 다이어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. 그래서 끊임없이 쉬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잖아. 지금 여기에 있는 안 좋은 부작용으로는 구토, 설사, 두통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, 원래 이게 당뇨병 약으로 개발된 건데 당뇨병 약의 부작용이 체중 감소였어. 그러니까 이거를 다이어트 약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삭센다인데, 삭센다라는 친구는 좀 귀찮아요. 매일 내한테 주사기를 꽂아야 돼. 당뇨병 그것처럼. 근데 이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꽂을 수 있을 정도로 편의성을 증대시킨 거지. 아무리 뭐 안 아프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늘을 몸에다 꽂아 넣는 거는 좀 거슬리는 행위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. 자 열어보겠습니다. 주사하기로 한 요일을 아래 칸에 적습니다.
오늘 월요일이죠? 월요일에 맞았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드시 맞아야 돼. 특히나 이제 이 약 같은 경우에 차이가 엄청 심하대요. 맞은 거랑 안 맞은 거랑. 마케팅일 수 있겠지만 안 맞는 순간 바로 효과가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사기 바늘 4개 한 번 맞을 때마다 요 주사기를 바꿔가는 겁니다.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. 내가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내가 이득을 얻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정보, 병원 정보, 가격에 대한 구입처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보면 여기에 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. 옥테인 주사기 같죠? 인슐린 주사기랑 똑같아요. 왜냐면 원래 당뇨약이었으니까. 아무튼 주사 부위는 이렇게 팔, 배, 허벅지. 혈관 주사가 아니라 그냥 피하 주사기 때문에 그냥 살 있는 어디에도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. 살 많은 부위에 놓으라고 돼 있는 거라서. 얼마 줬는지 이야기 안 할게요. 대략 50만원대에, 그러니까 50만원 언더오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싼 데는 40만원 초반대까지 간다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아보시고 싼 데서 어차피 이거 처방받는 데 경쟁이 또 꽤 강할 테니까. 다이루크보다 싸다니. 아니 다이루크 가격은 매겨지지가 않아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.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다이루크보다 비싼 게 뭔데. 자, 여기에다가 이제 주사침 하나를 뚜껑 딴다.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될 때까지 돌린다. 결합. 그 다음에 뚜껑 하나 두 개 따면 요렇게 엄청 얇고 지금 끝에 약액이 좀 송글송글 맺혀있죠? 자,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돌려. 요렇게 지금 흐름 확인으로 이 모드를 돌리고 요거를 0으로 돌아가고 이제 끝에 요게 맺히면 확인 끝났으니까 요걸 돌려줍니다. 자, 0.25 나올 때까지 카운터를 보면서 들어갈 때까지. 아, 좀 무섭네요.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에요. 내 스스로 주사바늘을 내 몸에 끼워. 근데 주사바늘이 되게 얇긴 하거든요. 이게 뭐라고? 이게 뭐라고? 잠깐만. 아씨. 아니, 왜 이렇게 겁먹었는데? 아니 겁먹자고도 아니 좀 그래. 뭔가 좀 그래. 기분이 이상해. 아니 주사를 내가 스스로 놓다니? 아무튼 이걸 수직으로 꽂아 놓고. 아 잠깐만, 소독. 알코올 솜으로 좀 닦아주라고 하던데. 아씨, 알코올 솜 없는데. 한 번쯤 그냥 맞아도 되겠지 뭐. 나 샤워했어. 자. 아무 느낌도 없는데? 아, 근데 빼니까 좀. 그. 살짝 따끔한 느낌이 드네. 아, 0 확인하고 빼면 된댔어. 아, 근데 천천히 셉니다. 1, 2, 3, 4, 5, 6이네. 좀 빨리 뺀 거는 맞는 거 같네. 아무튼 0으로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뺐으니까 뭐 다 들어갔겠지 뭐. 자, 그 다음에 이 주사기 바늘을 처리해야 되니까 다시 캡을 씌우고 그대로 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 찔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. 다시 캡을 딱 씌운 다음에 제거. 하고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겠죠.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면 되겠죠. 오늘 몸무게 쟀는데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. 나중에 비포 애프터를 제가 공개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오늘 인바디도 재고 왔거든요. 그 인바디 상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
어쨌든 근데 이 위고비가 체질량 지수를 따져가지고 처방해주는 거니까 저는 위고비를 처방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건 말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매주 이걸 맞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. 아 근데 맞자마자 뭔가 기분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? 아우 근데 바로 뭔가 속이 더부룩한데? 좀 막 트림 나오는 것 같아. 뭔가 배가 좀 빵빵하게 부풀어오르는 그런 느낌이야. 아니 원래 안 그랬거든? 근데 맞고 나서 딱 그 느낌이야. 밥 먹고 마트 간 느낌 있잖아. 플라시보일 수도 있지.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, 그지? 아 근데 밥은 먹어야겠다. 지금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. 아 진짜 배 하나도 안 고프거든요? 아 존나 신기해. 지금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. 아니 지금 이거 효과. 비빔면 무조건 두 개 먹고 싶은데 비빔면 한 개로도 괜찮을 것 같아. 일단 느낌으로 지금 이거 조금 먹었잖아요? 벌써 배불러. 그리고 뭐 딱히 이제 두통이라든지 힘들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네요. 근데 한 번씩 이런 느낌 들어. 하면서 약간 기 빨리는 느낌 있잖아. 울었을 때 하는 약간 그런 듯이 하면서 되게 뭔가 쑥 체력 빠지는 듯한 그 탄력감 약간 그런 게 가끔 들 때 진짜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봐요. 비빔면 하나 다 먹고 나서 아 갑자기 두 개 끓일 걸 이 생각 안 든 거 처음이야. 한 개도 충분해 그냥. 금연 뭐 금연은 모르겠고 일단 술은 안 땡겨 지금. 이 시간쯤이면 아 맥주 한잔 할까 하면서 이게 맥주 땡기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안 땡겨 그냥. 좀 이상해. 존나 바른 생활 사나이 된 느낌이야. 아니 진짜 근데 농담이야. 지금 비빔면 한 개 먹었는데 배불러 지금.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그만 먹을 걸 약간 이 생각 드는 정도로 지금 더부룩해. 적게 먹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. 아 진짜 적게 먹는 사람들 일부러 적게 먹는 게 아니고 아 그렇게 적게 먹어도 이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정도로 좀 신기하네. 아무튼 이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. 지금 진짜 기분 좋아 뭔가. 와 이 정도 먹고 그냥 이런 느낌이 든다고? 와 역시 대박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. 아 근데 이 부대 끼는 거는 나한테 크게 단점이 아닌 게 뭐냐면 평소에 맨날 부대 끼 때가 처먹었거든. 부대 끼는 느낌 나서 먹는 게 불쾌해질 때까지 먹었으니까 조금 먹고 어차피 부대 끼냐? 많이 처먹고 부대 끼냐? 어. 이번 달에 한 5, 6kg는 빠질 것 같은데? 이 상태 가면? 이 상태 한 달 가면 리버스 식단 관리해야 돼. 배 안 고프다고 안 처먹어가지고 이거 영양실조 걸릴 수 있다. 살 좀 빠졌나요? 뭔 이틀째인데 뭔 살 좀 빠졌나요 야. 지금 일단 이틀째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패시브로 소화불량 걸려있는 느낌이야. 진짜 포만감이 하루 종일 있어 그냥. 계속 더부르게. 그리고 또 진짜 큰 것 중에 하나가 술이 안 땡겨. 술 땡기는 느낌이 아예 없어. 위고비 끊으면 요요는 없을까 걱정되네. 경험에 따르면 위고비가 효과가 끊는 순간 바로 없어져가지고 끊으면 바로 요요 온대요.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끊는 순간 바로 없어지는 수준이래요. 이게 내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고 조절되는 약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좀 맞기 시작하려면 큰맘 먹고 해야겠죠. 돈이 한 달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. 끊고 나서 식단 조절 하는데도 요요가 와요? 안 오죠 그러면. 근데 식단 조절을 못하니까 이걸 맞는 거야. 그러니까 애초에 식단 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위고비를 안 맞아도 돼요. 삭센단 안 맞아봤어요. 삭센단은 애초에 맞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. 매일 주사를 놓으라고. 어떻게 해 그걸. 약 처방 받아와도 그거 하루에 시간 맞춰서 먹는 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위고비 최고 장점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되는 거야. 운동 안 해요. 위고비 맞는 이유 운동하기 귀찮아서. 그럼 너희 3님 위고비 맞으면서 목표 체중이 몇인가요?
아 근데 솔직히 딱히 없어요. 저 그냥 궁금해서 맞아본 거라서. 그냥 궁금해서 어그로 끌려고 맞는 거야 솔직히. 어그로 끌려고 맞는 거라서. 여기서 로잉머신도 껴보죠. 아 그러면 비겁하잖아. 봐봐. 아니 위고비 맞고 얼마나 변하는지 봐야 되는데 거기서 운동해버리면 어 운동하면 되는데 위고비 왜 맞으면 이건데 위고비 효과를 봐야지. 정정당당하게 위고비와 써야 될 거 아니야. 우리 인류는 다이어트 산업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. 힘 안 들이고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그 계속 속이고 있는 거야. 근데 이번에 위고비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참신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속아보려고 하는 거예요. 참신한 것 같아가지고. 정말 힘들지 않은지.